자, 책추남처럼 북튜버 되기, 또 날로 먹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어려우셨나요? 쉬우셨나요? 좋았습니다. 네, 단지 이제는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집업. 이제 뭐라 뭐라 얘기하시면 무조건 그냥 우리 입을 좀 침묵을 하고 무조건 just do it. 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쵸? 오늘 정말 다 풀어드렸잖아요. 그죠? 목소리 사용법부터 챗GPT 사용법부터 북튜버가 될수 있는 모든 방법, 더군다나 저작권도 어디서 보면 되는지, 어떻게 계속 물어보면 되시는지, 책은 어떻게 소개하는지 다 말씀드린 거 맞죠? 꿀팁 다 방출해드렸어요. 그죠? 편집, 무편집으로 어떻게 하는지까지. 자, 어떤 분부터 한번 그냥 소감 나눠주시고, 혹시나 여러분이 정말 또 좋은 북튜버가 되시면,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라고 추억으로 한번 남겨보실까요? 또 개선점 있어도 말씀 주셔도 좋아요. 저는 사실 한 5년 전인가 시도를 했었어요. 이게 평생 교육을 해서 교육도 듣고 되게 영상도 깔아보고 한 편을 만들어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 기억도 없어요. 기억도 없고 이제 그 과정에서 되게 이제 목소리도 흘려내보고 내 나름대로 혼자서 근데 이제 시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길다 보니까 해도 또 계속 안 하니까 또 잊어먹게 되고 만들어 놓은 영상이 제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오늘 이제 이 교육 받으면서 수강 들으면서 너무 간단하게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생각을 잘못했던 게 너무 거창하게 가려고 했구나. 그냥 심플하게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관성이 중요한데 너무 거창하게 잘하려고 하니까 못했던 부분들이 또 알아지고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 나만의 이제 나를 위한 출발점으로 가져가면 굉장히 시작이 쉬운데 너무 앞서간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시작은 했지만 이제 나아가지 못했던 부분이 알아져서 그냥 쉽게 쉽게 그냥 한다, 그냥 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할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것 같아서 또 책춘남께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책춘남님 이게 말씀 들으시면서 너무 마인드가 너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마인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만하구나 이게 말씀하시면 계속 들으면서 어떤 나눔의 어떤 철학이 너무 분명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너무 감동이었고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저도 함께 감사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하세요, 이제는. 진짜 이거 날로 먹도록 알려드렸잖아요. 저 6년 동안 해오던 거 그냥 다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쵸? 제발 하기만 하셔요. 그리고 just do it, keep going. 아까 서윤님 말씀 나눠주신 너를 거고. 위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마음 말린 것처럼 그냥 그내 마음을 울리는 그 소리를 그냥 남기시면 되잖아요. 좋습니다. 또 누가 나눠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자, 버티지 마시고. 네, 영애님. 네, 저 끌림으로 온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저희 브랜드, 저만의 브랜드 가치를 지금 찾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향성을 조금 일러주신 것 같아서, 거기에다 집중하면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도움이 되는 등불 같다? 등대 같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따님은 괜찮으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간건 괜찮으신 건가요, 네, 따님은? 지금 병원 갔다 왔는데요. 이거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차에서. 네네. 근데 얘가 20대라 이해를 못하시고. 네. 아, 좀 화를 내네요. 20대는 20대답게.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왜2030 북살롱이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공감됐어요. 네네. 왜냐면 경험치가 거기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자기의 때가 돼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나이가 상관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때가 있는데 저는 그 때가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유,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본거는 후기에 남겨주시면 영상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어제 따님이 다 해주셨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몸에 눈깔 붙이 아 눈알 붙이기 방송이니까 눈알 붙이기처럼 이렇게 그냥 익히시면 됩니다. 인형 눈알 붙이기. 네. 네, 또 아, 뭐 편집 안 해야 되니까. 네, 무편집 좋아요? 아니요. 예. 네. 제가, 미리 그냥 공부, 수업 듣기 전에 해보면 머릿속에 더잘 들어올 것 같아서 유튜브 올려봤는데, 그래도 조회수를 자꾸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럼요. 예. 아, 그러면서, 네, 지금 구독자 9명. 오. 그래서, 아, 이거 내가 계속 할수 있을까?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좀 기복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직, 네, 초보래도. 그럼요. 근데 오늘, 네, 수업을 듣고, 정말 내적 동기, 내적 목표를 가지고 해야겠구나. 우선, 내 가슴 올리는 것. 예, 그 말이 정말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지금 9시부터 거의 5시간 넘게 하는데도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래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채팅하는 하시는 일 정말 많고 중요한데,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있어주시고, 저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요새 아이들 보면 막, 뭘 몰라, 좋은 애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특히 저는 아들만 둘이라서 남자애들 성향을 많이 보거든요. 진짜 책안 읽고 게임 좋아하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서 요즘 여자애들이 더 잘하잖아요. 다 추월당했잖아요, 거의. 그래서 또 젊은 아이들이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인구는 줄고, 책도 안 읽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진짜. 제 세대로는 괜찮겠지만, 우리 아들 세대, 그 세대로 생각하면 좀 암울했거든요. 근데 이런 나비 짓듯이, 그런 날개 날개 짓듯이, 세춘하님처럼 또 많은 유튜버들이 이어나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까지 가져봅니다. 아이고, 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 예. 여성들이 강해진 이유는 전체적인 흐름이 후천개벽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성성들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이 에너지의 흐름이 이제 그 균형이 항상 맞추잖아요. 여성의 지위도 많이 올라갔고 이런 게 확실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안 읽을 때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안 읽을 때 읽는 자가 엄청나게 유리하죠. 그치. 아무도 안 읽을까 히토리가 그러잖아. 지금은 독서를 안 읽으니까 이때야말로 읽을 때다 그러죠. 왜냐면 경쟁력을 확실하게 벌릴 수 있으니까. 디지털로 정보를 소화하는 거랑 아날로그로 정보를 소화하는 거랑 분명히 다르거든요. 사유하는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이럴 때 읽으면 엄청나게 거리를 넓힐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 그리고 짐 로저스 같은 인물은 만약에 통일한국이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한국에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저는 미래를 세 군데로 보거든요. 그 직관 영역으로 오는 그 예언자들, 그리고 미래학자들, 그리고 투자가들이 얘기하는 걸 셋을 공통 부분을 봐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 한국의 미래에 관해서 굉장히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리투아니아 공화국의 예언자나 영국의 예언자나 이 사람들이 왜 한국의 예언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투자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같이 봤을 때뭐 미래는 아무도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미래가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서 지금은 우리 눈에는 걱정이 되나 그러나 또 다른 흐름이 커다란 역사의 흐름이 또 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또 전환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또 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저도 그랬어요. 지금 다가오는 위기도 이거를 준비하는 자한테는 엄청난 기회거든요. 자산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걸 줍줍한 부자들은 사실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몇 배가 부자가 되니까. 자산 가격은 싸지니까 그거 그냥 현금으로 준비한 걸로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한 4, 5년, 이번 년한 4, 5년 간다고 하니 이번에 가면 이제 그게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미리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알수 없고 언론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알고 준비해 갔으면 좋겠는 거죠. 네,
좋은 마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은영님. 사실 이거 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게 꿈이라는 걸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세키나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싶었다는 꿈이 생기는 바람에 이거를 찾게 되었는데 사실 이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사실 두렵고 무서웠는데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신청하게 됐고 오늘 듣고 나서 보니까 너무 쉽게 해서 또 소개를 해주시고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쉽게 그냥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아무래도 조금 더내 성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네, 심화적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메신저 코칭 저도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듣고 더 여기에 좀 심취해서 그러면은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네. 저는 그 얘기 드릴게요, 은영님. 그 지금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거의 다 그렇거든요. 뭔가 좀 준비되고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Learning by doing이에요. 하면서 그냥 업그레이드 가야 돼요. 하면서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Learning by doing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냥 하면서 그냥 가셔야 돼요. 아까 하는 법도 지금 사실 챗GPT 아까 보면서 놀랍지 않으세요?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야? 그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잖아요. 그쵸? 다 준비해 주고. 이제는 그냥 해야 되고, 시작하는 것도 지금 쉽게 알려드렸잖아요. 단지 keep going.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지속하는 건 시스템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북살롱 할때뭐 하게 돼요? 물론 가볍게 오는 거는 비용도 낮고 뭐 해올 것도 없지만 북살롱 할때 최대 가성비를 추구해요, 저는. 오는 사람이 조금만 노력해도 가장 효과가 있도록. 그럼 레포트 두 장에 토론하는 거거든요. 근데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 제가 쓴 돈과 시간이 얼마겠어요? 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그때 들으셨잖아요. 실제 와서 하는 사람들 얘기를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진짜 날로 먹고 있잖아요. 정말 몇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삶을 저렇게 변화, 거의 그런 변화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안 하면 못 오게 하고. 레포트 안 쓰면 못 오고. 그쵸? 근데 그게, 지도가 중요하기 네.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의지는 선택할 때만 써요. 지속은 못하는 힘이에요. 의지력을 발휘하라. 아니요. 저는 시스템을 써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올때돈 내놨는데 리포트 안 쓰면 못 오게 하니까 어떻게든 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써. 그쵸? 그리고 나서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읽었던 안 읽었던 다 보면 알아요. 리포트 딱 보면 얼만큼 연습했는지 다 알아. 그거 아마 좀 미리 알려드려야겠네요. 그거 하면은 신청하셨으면 지금 당장 읽기 시작하셔야 되는 게 백만장자 메신저 읽으셔야 돼요. 바로 읽기 들어가세요. 읽기 들어가시고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뭐 다들 충분히 전달은 됐나요? 이제 할 일은 just do it밖에 없어요. just do it. Keep going. just do it, keep going. 두 마디입니다. 자, 어떻게. 자, 오늘 여기까지 마쳐도 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리 나가신 분들, 또 시간이 저희가 오래돼서 미리 가신 분들도 아쉽게 계시지만, 또 그분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 남기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쳐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